그렇죠. 딱 봐도 시선이 굉장하죠.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신다면서요, 단골로. 제가 여기 제 집이랑 예. 여기 오목교까지 지하철 5정거장, 6정거장 그럼 한 시간 거리 아닌가요 거의? 아니 10분이면 됩니다 지하철로. 네 알겠습니다. 이과생이라 계산이 또 빨라요. 예. 어쨌든 예.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.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배틀그라운드 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같이 하니까 그런 거 당연히 좋은 쪽으로 얘기하겠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이 PC방의 장점이 뭔 것 같아요 정말? 이거는 좀 다르다. 그러니까 사양이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가 제일 낮은 게 1060이에요. GTX 1063기가 정도? 이 정도 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웬만한 고사양 게임들은 다 잘 돌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. 오. 그래서 그런 점이 좋죠. 고사양 게임들을 잘 즐길 수 있다.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자체가 뭔가 다르다. 다 비싸고 다 좋다. 그렇죠. 오. 여기 가격 표준 붙어 있잖아요. 지금 다 뭐 예. 130만 원 지금 예. 이제 저희 뒤에 있는 건 선수들 거는 이제 270만 원 뭐 이렇거든요. 컴퓨터 전문가가 보기에도 진짜 그 적절한 가격이 맞아요? 뭐 좀 펌핑 시키거나 좀 벌크업 시킨 거 아닌가요? 그런 쪽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. 아, 네. 그 컴퓨터 전문가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거에 대해서 좀 잘하는 거예요? 컴퓨터 거 하면? 그러니까 예. 뭐 쉽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 쪽도 그러니까 이쪽은 제가 좀 또 공부를 해야 네. 이 부분도 좀 아는 거고 아직은 컴퓨터도 사실 저 견적 내라고 하면 잘 못합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의 컴퓨터 공학과 분들이 공감하시는 말이잖아요. 컴퓨터 견적 좀 내달라 나 이거. 어 예 컴퓨터 뭔가 그냥 다 잘할 것 같고 사실 물어보면 잘 모르는 잘할 것 같고 사실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. 예 저도 그렇습니다. 코딩을 잘한다. 잘하는 거는 아니죠 아직 이제 어. 뭐, 이제 스무 살인 그리고. 1세트 해보니까 좀 어땠어요? 일단 그러니까 우리 첫 경험이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죠? 보면 첫 중계 예. 일단 뭐 옆에서 긴장도 정말 잘 풀어주셨고 제가 좀 긴장을 좋아해요. 어, 네 경기 진행 한 대 치려고요? 네, 경기 진행 넘어가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예.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. 네 TOT와 클템의 섹시 보이스 팀 2세트 뱀픽으로 찾아뵙습니다. 아 아까 살짝 이제 우리의 또 프라이버시 공간 PC방에서 우리가 이제 한 게임하고 나서 취하는 액션 있잖아요. 네네. 그 액션을 하면서 TOT팀 선수들이 같이 있더라고요. 네. 액션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TOT팀의 자르반 선수가 어 저는 잘했죠. 자르반은 잘했죠 솔직히. 뭐 이 얘기를 아주 자신감 있게 하더라고요. 슈퍼플레이 봤죠 탑에서. 실제로 아까 그 네. 1대2 다이브를 받아친 모습도 굉장히 그렇죠. 인상적이었고 트타도 아까 마지막에 끊었잖아요. 네. 자르반 선수 활약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팀게임이 그래요. 지고 나면 자기가 잘한 걸 어떻게든 내세우는 거죠. 나는 잘했는데 팀은 졌다. 그렇죠. 그게 또 사람 마음이니까. 그렇죠. 네, 클템의 섹시 보이스 팀이 첫 밴을 잔나로 했고 이제 두 번째 밴 어떤 걸 밴할까요? 느낌 가는 대로 하겠죠. 그러니까 확실히 그 메타에서 오피인 챔피언들보다는 저격 밴들이 확실히 많죠. 그렇죠. 이전 게임에서도 저런 픽들은 밴했었거든요. 그렇죠. 이제 아리가 또 이제 피드백이 된 모양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아까 TOT 팀이 하는 얘기가 뭐 지금 발설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저 부스 안에 들어가기 전에 TOT 팀의 탑 선수가 리븐을 되게 하고 싶다라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. 리븐. 네 그리고 실제로 모스트 픽이 카사딘 리븐 제이스. 예 팀원들한테 자꾸 나 리븐 할래. 나 리븐 시켜줘. 믿어봐 리븐. 나 리븐 시켜줘. 뭐 계속 이러던데 매우 팀원들의 표정이 불편해 보였어요. 지금 메타에서 리븐이 잘 쓰일 수 있을까요? 아 그냥 뭐 보통 가는 거죠 뭐. 아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아프리카 방송 좀 좋아하시나요? 네네 뭐 꿀탱탱급이 네네. 아니면 보통 리븐이 지금 쉽진 않죠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TOT팀의 첫 픽 과연 선픽으로 어떤 픽을 가져갈지. 쓰레쉬 아까도 쓰레쉬 선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픽으로 쓰레쉬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. 예 그렇죠. 진영이 바뀌었어도 저게도 중요했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. 그러면 TOT팀도 쓰레쉬 잘한다 네 얘기를 하네요. 실제로 양쪽 서포터가 그램류 챔피언을 굉장히 좋아해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블리츠 또 가져가나요?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탈리아 선피 발빠르게 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LCK랑 거의 뭐 흡사한 예 아니 뭐 이전 게임도 사실 운영이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꽤 괜찮았거든요. 한타도 먼저 네네 그리고 탈리아와 룰루를 함께 가져갑니다.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까 그 리뷰 하고 싶어? 아 이거는 아니, 그러니까 네네 작작해요 작작 어 TOT 근데 아까 이런 거 뭐 실제로 한번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 아, 네. 상태 안 좋았어요 초록 친구들이 아. 그리고 그라가스를 정글러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신드라
정석적이에요 이 정도면. 네. 괜찮아요. 진짜 LCK죠? 예. 그러면 정글러를 맞춰 가겠죠 아마? 아니면 혹시 숨겨두는 팩인가?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쨌든 예상을 별로 오히려 예상을 안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. 아, 좀 재밌는 자르반. 게 나오기를. 또 나왔습니다. 근데 되게 정석적이네요. 아, 자르반이 이번에는 서로 좀 네. 어차피 대세 픽이라는 게 돌고 도니까 네. 상대가 할 줄 알아도 나도 할 줄 알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교차해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양팀의 첫 픽 페이지가 마무리되고 이제 두 번째 밴으로 넘어갑니다. 그리고 아까 선수들하고도 계속 얘기하면서 느낀 건요, 이기고자 하는 의지,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, 진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. TOT도 비록 지긴 했습니다만 네. 그런 팀적인 움직임 이런 건 괜찮았습니다.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을 텐데 1대1 만들면서 네. 초가스 마오카이 다 밴하네요. 탱커 하지 마라 뭐 이런 거. 그렇죠. 거는. 딜러 해라. 립은 나와라. 영화 스파르타, 아 스파르타가 아니죠. 영화 트로이 보셨어요? 아 되게 어렸을 때, 제 기준으로 되게 어렸을 때 영화 같은데. 아 하긴 20살이시니까 그렇겠구나. 네. 거기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보셨다. 트로이 보면요 그 명 아버지가 보셨다고 하니까 갑자기 저도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네. 숙연해지는 아니, 느낌이 얼마나, 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. 예 그렇죠. 그러니까 좀 뭔가 갑자기 가정의 무게가 느껴져. 그렇죠. 거기 트로이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명장면이 그러거든요. 리벤! 이렇게 외칠 수 있거든요. 그거 알아요? 이 명장면? 아유 리벤! 계속 외치는 거예요. 나와라! 네 그래서 지금 나와라 리벤! 지금 탑만 남았거든요. 네. 이제 진짜 클템의 소리 외치신 분이 나올지. 리븐 나와라 나와라 나와. 이게 거기서도요 불러요. 나갑니다. 그리고 일기토 뜨다 죽어요. 아 여기서도 리븐이 나오고 이제 일기토 뜨다가 죽는 거죠. 오 진짜 나왔어요 리븐. 그렇죠. 리븐. 어 진짜 나왔습니다 리븐. 지금 이제 이쪽에서는 아킬레스가 나와야 돼요. 이제 정글 자르반 가고 아킬레스가 나오면 됩니다. 그럼 이제 탑 다리우스 뭐 이런 거. 네, 그래서 상대 리븐을 죽이는 거예요. 네. 근데 탑 자르반 안에 정글 앨리스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앨리스까지 픽 되면서 2세트 뱀픽 모두 마무리됐습니다. 구도 어떻게 보시나요? 현장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셨대요. 죄송합니다. PC방 유저분들 죄송합니다. 그래도 우리 DPG 존 또 우리 좋은 날 이벤트 하는 날이고 행사했고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리니까 또 이렇게 약간 흥을 띄워주는 것도 역할이잖아요. 그렇죠. 저라고 해서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. 저도 목이 중요하고 사실 좀 조용하게 갈 수도 있는데 같이 좀 재밌어서 지금 그렇죠. 또 클템 해설님이 네. 또 재밌게 해주셔야 저도 같이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. 아, 예. 아 리븐 나왔다는 게 너무 좋아요. 어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오네요. 어 지금 정글 선수 지금 대단히 신난 모습이에요. 예, 우리 얼굴 보여달라고, 캐스터분 얼굴 보여달라고 하십니다. 워낙 또 잘생기셨다고 자꾸. 아유, 아닙니다. 예. 크템님 해설에 비하면은 전혀. 예, 뭐 저랑 있으면 좀 비교가 되긴 그쵸. 할 거예요. 근데 그래도 그런 거 치고는 괜찮아요. 아우. 예. 아니,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오징어 같진 않아요, 그래도 최소한. 그래도 예. 오징어 중에서는 뭐 괜찮은 예. 편이다. 아우. 아, 사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좋은 평인 것 같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, 그래서. 저희가 또 시간을 끌어야죠 이제. 갑오징어. 꼴뚜기야 오징어. 누가 꼴뚜기인가요? 춤 잘 추세요 혹시? 아니요 춤은 그러니까 작년에 춤 동아리긴 했는데요. 뭐예요 그럼 출 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? 근데 지금은 잘 못합니다. 예. 뭐 약간 앉은 자리에서라도 가볍게 뭔가 이렇게 흐름 보여줄 수 있어요? 아니요 정말 발만 딱 딛고 나온 거라서 춤은. 아, 이 친구 굉장히. 제가 또 철벽을 좀 잘 치기 때문에. 연애할 때 연애를 해보신 적은 있나요? 이거를 했다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좀 애매해서. 짝사랑? 아, 그러니까 딱 한 번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중학교 때 한 뭐 그 중2 때 첫사랑? 그러니까 그 중2 때 보통 그 분위기가 예. 좀 그 중2스러운. 예. 그때 한 20일 정도? 거의 뭐 연애 한 것도 아닌 거예요. 네. 그거 한 번 외에는 없습니다. 관심이 없는 거예요? 뭐 기회가 없는 거예요? 어떤 거예요? 아까 그러니까 관심은 항상 많죠. 원래 지금 나이대가 그런 거에 관심 많을 때잖아요. 네. 근데 또 학교가 지방에 있고 일단 또 공대고 그 다음에
게임을 좋아하는 또 성격이고 그러다 오케이, 보니까 오케이 됐고요. 이제 이제는 거부권이 끝났어요. 지금 노래를 엄청 잘한다고 하는데 한 소절 가능합니까? 아 아니 지금 옆에서 나 하는 꼬라지 봤잖아요. 지금 이렇게도 하는 이렇게도 하는데 지금 노래 한 소절이 뭐 안 됩니까? 지금 노래 한 소절? 우리 또 뱀픽 시간 동안 3분 딜레이 동안 이거 지루해 하실 수 있잖아요. 이 DPG존을 향한 어떤 마음을 노래 한 구절로 표현한다며. 응? 지금 우리 기분을 표현한다며. 어떤가요? 버즈 그 버즈 좋아하세요 혹시? 버즈 좋아하죠. 겁쟁이. 예, 어 겁쟁이. 어릴 때 나온 거 아닌가요? 되게? 아, 근데 버즈는 그 오. 지금 약간 민경훈 씨를 제가 오. 아는 형님 나오고 나서부터 좀 알고 좀 늦게 팬이 되긴 했는데 예. 그 다음부터 좀 버즈 노래를 많이 버즈. 찾아보고. 어, 겁쟁이.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. 예. 날 사랑해줘요. 여기까지였습니다. 어. 잘해요. 잘해. 느낌 있어. 느낌 왔어.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네요. 네, 원래 이게 좀 부끄러워요. 아까 원래 그냥 이런 행위 자체가 다 부끄러워요. 저도 항상 부끄럽습니다. 인생이란 게 그래요. 지금 우리 다나와 관계자분이 또 지나가셨는데 우리 다나와 얘기 여기 뒤에 여기 DPG 존에 대해서 또 얘기를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때요? 맞습니다. DPG 존 네. 그래서 지금도 추첨 이벤트랑 경품 나눔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. 네. 지금 우리 컴퓨터 전문가께서 이 저한테 주신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될까요, 뭔가? 아, 저 전문가 아닙니다. 아니 그래도 저보단 잘할 거 아니에요. 이런 거 좀 한번. 그러니까 지금 i9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대중화는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좀 컴퓨터 고사양으로 맞추시는 CPU만 120만 원짜리. 그러니까 뭐 컴퓨터 좀 고사양으로 맞추신다는 분들 좀 i7 네. 정도 맞추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i9은 저도 솔직히 아직 시중에서 잘 못 본 것 같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저희 DPG존 오시면 여긴 있다. 네, 체험존에 있다. i9을 그냥 직접 나도 i9 쓰는 남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. 여자가 될 수 있고 일반인이 될 수 있고 게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.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. 얼마나 좋습니까? 와, 저도 i9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러면 i9으로 하면 느낌이 좀 다른가요? 저도 아직 안 해봤는데 가는 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안 해봤어요? 네. 단골이라 그러지 않았어요? 체험존에서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. 네, 게임 이제 준비됐다고 하는데요. 네. 이제 DPG존에 대한 설명을 잠시 접어두고 저희는 좀 2세트로 다시 2세트 이제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크이템의 섹시 보이스 팀이 이대로 한 번 더 승리해서 우승을 거머쥐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시작부터 점멸을 맞았죠. 이런 거 좋아요. 원래 이렇게 서로 좀 초집중하고 있는 단계에서 은근히 좀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베가 잘못했을 때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룰루가 점멸이 빠졌고 지금 또 오만하게도 트위치가 정화에다가 지금 이쪽 그러니까 원대 쪽에 힘을 실는 트리를 트위치가 지금 정화를 예, 저런 선택을 한 건데 네. 이거 쓰레시가 앞점멸하면서 호응하면 웬만하면 잡을 것 같은데요, 바텀 쪽? 그러니까 저 원딜이 정화를 들고 서폿이 힐을 드는 경우가 보통 이제 원딜의 캐리력에 자신이 있는 팀이 그렇죠. 정화 반응 속도를 믿고 저렇게 하는데 그리고 라인전에서 조금 힘들 그렇죠. 수도 있지만 그런 거 감안하고 룰루 아마 또 천둥군주 룰루겠죠? 예,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특성이 안 나오는데 네. 뭐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렇지만 지금 경우에는 바람술사를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. 네. 아예 받쳐주려면 그래서 바텀 라인전 지금 룰루가 예. 전멸을 빠지고 시작하는 가운데 주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스타트 지점을 많이 맞는데요? 카이팅 마법사예요 탈리아 1레벨에 지금 계속 맞고 있어요. 돌팔매! 톡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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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화주문이 목숨보다 중한가 봐요? 유채화 정도는 킬 줄 알았는데 뭐 여유 있게 피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. 돌팔매를 좀 많이 무시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데미지를 돌팔매 맞아봤어요? 게임 안에서 많이 맞아봤습니다. 네. 일단 여기 무조건 죽었죠? 블루는 무조건 죽었고요. 이래깽 아 트위치도 위치가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위치인데 바루스를 러브샷이라도? 바루스를 못 잡았어요. 트위치도 지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죠? 그러니까 이게 뻔한 갱킹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텀이 좀 오만하네요. 위치 자체가 아예 그냥 갱을 와주세요 위치였어요. 그래서 지금 양쪽 다 사고가 났죠? 시작하자마자 그렇죠. 미드에서 지금 사고가 났고 그리고 보란듯이 바텀에서 또 누가 더 안일했고 오만했다고 보기 힘들 정도로 재밌는 장면이었어요. 미드도 그렇고 바텀도 그렇고 오만한 장면. 예, 아 그렇잖아요. 미드도 소환사 주문 썼으면 사실 한 턴은 사는 거였고 그리고 소환사 주문이 없는데 그 앞으로 그렇죠. 바텀도 거. 그냥 살짝 뒤에 빠져 있었어야 되는데 아군 정글 리스타트 시점이 또 반대 위치니까. 네.
재밌어요 이런 거. 그리고 바루스 스펠이 또 다 빠졌다는 점. 나중에 앨리스가 갱킹 올 때 얼마나 또 그게 변수가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리븐 대 자르반 이게 칼과 창의 지금 대결이잖아요 지금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자르반 입장에서 결국 스킬샷이 더 정교해야 되는데 네. 리븐 상대로 그게 쉽진 않죠. 그렇죠. 잘 피해 다니잖아요. 네. 이동기가 워낙 많고 어설픈 창질도 상대가 같이 흡수하는 방식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까다롭게 보이긴 해요. 물론 한타 때는 뭐 자르반이 더 활약하려진 거겠지만. 그렇죠. 그리고 신드라 또 맞고 있어요. 이 친구 소환사정은 키가 빠졌나요? 이번에도 스펠 안 쓰나요? 자, 와, 난 이걸 살 견적을 봤다. 뭐 그라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난 연기를 했다. 난 이거 무조건 사는 각이었다. 내가 연기했는데 그라가스가 늦었다. 와, 이거를 스펠을 끝까지 안 쓰고 그라가스가 소위 얘기하는 빡쳐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아. 가만히 놔두다가 또 죽을 것 같다. 네.